부산 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의 연구교수 구보경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ODA 한 섹터인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자연재해 이후 재난관리와 국제원조, 그리고 원조의 현지화에 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세안연구원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소지역 연계를 통한 신남방 정책 고도화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동아세안 성장지대인 빈프 이아가를 중점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빈프 이아가는 B, 브루나이, I, 인도네시아, M, 말레이시아, P, 필리핀즈 이스트 아세안 그로스 에어리아로 동아세안 성장지대를 뜻합니다. 빈프 이아가는 해양 동남아 4개국의 낙후 지역 발전을 통해서 역내 고도 성장 중인 지역과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아세안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94년에 창설된 경제 협력체입니다. 대상 소지역은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쿠, 그리고 서부 파푸아 지역, 말레이시아의 사바와 사라와 지역, 필리핀의 민다나오와 팔라완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난 10월 21일에 개최된 제1차 한 빈프 이아가 고위관리회의에서 외교부는 약 100만 불 상당의 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환경, 그리고 관광, 해양 연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빈프 이아가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아세안 연구원에서도 면밀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세안 연구원에서 SNS와 유튜브를 활용하여 아세안에 관한 정보와 그리고 저희 연구 동향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1967년에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면 아세안에 가입한 국가는 총몇 개국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빈프 이아가는 빈프 지역의 동아세안 성장지대를 뜻합니다. 그러면 빈프에 해당하는 4개국은 어디일까요?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6분을 추첨하여 스탠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